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한국 음식 베스트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K푸드 이야기입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하면 김치를 꼽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드라마 등을 통해서 디저트나 간식, 고기 종류들의 소개가 이루어지며 음식의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냉동 김밥이 인기를 끌며 K푸드의 인기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냉동 김밥은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상식을 파괴하고 냉동한 김밥을 슈퍼마켓 트레이다 조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초 히트 상품이 되었습니다. 김밥을 냉동하면 맛이 현저히 떨어져서 김밥을 냉동하는 것은 금물이었습니다. 최신 냉동 기술을 이용해서 맛 좋게 만들어낸 것이죠. 재미교포들에게도 인기지만 미국인들에게 소문이 퍼지며 계속 품절 상태라고 합니다. 김밥 공장에서 생산이 늘게 되면 슈퍼마켓뿐만이 아니라 현지 찜질방에서도 냉동 김밥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삼겹살은 외국에 알리면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삼겹살을 파는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또 전문점은 아니더라도 야끼니쿠 집에서 메뉴에 올라갔는데요. 중국에는 절대 알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광장시장은 현재 외국인들이 꼭 들려야 하는 국제적인 시장이 되었는데요. 그곳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빈대떡과 고기완자 떡볶이 육회 등을 맛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고기는 단짠맛으로 매운 것에 약한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우리나라 대표 음식입니다. 그런데 단짠맛뿐만이 아니라 고기와 야채, 밥, 당면 등으로 영양적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훌륭한 음식입니다. 국물에 밥까지 말아먹는 스타일은 한번 맛보면 빠져나오기 힘들죠. 핫도그와 호떡의 인기는 요 근래입니다. 길거리 음식으로 길에서 만나면 지나치지 못하는 간식거리인데요. 역시 미국과 일본에서 데이트 중이며 특히 속재료에 따라 여러가지 버전으로 엄청난 히트를 칠 것 같습니다. 냉동 김밥도 있지만 핫도그와 호떡도 냉동 제품이 맛있습니다. 면 요리는 세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인데요. 잡채가 볶음면으로 인식되고 잔칫날 먹는 음식으로 소개되며 먹으면 기분 좋은 음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잡채에는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고 갖은 야채와 고기로 균형 잡힌 건강 음식이라는 인식도 강하다고 합니다. 치맥과 김밥은 K-드라마를 등에 업고 인기몰이를 한 것도 사실 것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달고 나도 그렇고 앞으로 한식 문화는 드라마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야구와 치맥, 축구와 치맥, 미식 축구와 치맥이 시작될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CNN에서 발표한 대표 한국 음식에는 간장게장과 김치찌개가 있었습니다. 삼겹살도 그렇고 간장게장과 김치찌개는 알려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먹는데도 가격이 상당한데 세계인들이 먹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산 김치가 식당을 점령한 상태에서 김치찌개의 세계화는 안 됩니다. 하여튼 김치와 비빔밥은 최고의 건강식품입니다. 짠맛에 밥 한 찬으로 드셔도 좋고 싱겁게 요리 한 접시로 먹어도 좋을 것입니다. 프랑스 축구선수 티에리 앙리도 손흥민 선수와 비빔밥을 나눠 먹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요.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신체의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는 메뉴로 세계에서 비빔밥이 가장 좋은 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